난 양쪽을 뱉던 척해. 민덕기 장수왕의 첫 번째 비결은 매일 30분의 운동이라는 것. 그래서인지 평소 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일일 운동 코치로도 활약한답니다. 오, 유연하신 거예요. 와, 유연하시네. 하지만 평균 연령 80세인 동생분들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수왕 정말 유연하시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지? 우리 집이 같이 가. 내 좋은 거 다 보여줄 테니까. 운동하는 거 보면 기절을 해. 기절 초풍할 장수왕의 또 다른 운동 기대가 됩니다. 줄넘기, 줄넘기. 올해 96세인 민덕기 장수왕. 사뿐사뿐 한 마리 나비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한참 할 때는 한 100개도 하고 한 90개도 하고 80개도 하고 하지. 한바탕 뛰었으니 이제 한숨 돌리시려나 했는데 신발을 벗어버렸다. 언니, 이것은? 와, X자 그 어렸던 X자까지. 줄넘기 고수들만 한다는 X자 기술까지. 정말 1924년생 맞으세요? 주민등록 못 봤어? 그래서 장수왕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봤습니다. 24살이야. 정말 1924년생 맞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점심시간. 장수왕의 밥상엔 불로장생의 묘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거 없어요. 내가 먹는 거 보면 알아. 보면 안다는 건강식의 정체는 소고기? 소고기가 장수식탁의 1등 공신인가요? 노인네들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인연은 고기는 그래도 먹어. 며칠은 쓰기라도. 고기 조금, 채소와 견과류도 조금. 근데 장수 비결 밥상치고는 단출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먹고서 나머지는 뒀다가 이따 또 먹지.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 음식을 마구 안 먹고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먹으니까는 내 명을 더 이어가면 사는 거야. 장수왕의 두 번째 비법, 영양소는 골고루 건강하게 소식하는 것. 벌써 수년간 소식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장수왕. 여기에 꼭꼭 씹고 천천히 식사하는 것도 장수 비결 식사의 철칙이랍니다. 아유, 잘 먹었다. 바쁘게 오전 일과를 마친 어르신. 이제야 다리 뻗고 쉬시나 했는데. 아니죠, 아니죠.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5분 스트레칭도 입장하신답니다. 고난도 동작까지 척척. 운동 효과는 더미어 속도 편안해진다는데요. 이렇게 철저한 소식 식습관을 매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어르신의 핵심 장수법이랍니다.